안녕하세요. 스케치업 초급 강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스케치업을 시작할 때 필요한 세팅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네, 두 번째 시간에는 이쪽 위에 있는 툴바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째로 이 툴바들을 표시하는 방법인데요. 여기 뷰 메뉴에 툴바 선택하시면 여기 앞에 V 표시가 돼 있는 이 상태들이 현재 여기 밖에 나와 있는 툴바들을 표시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카메라를 한번 꺼보겠습니다. 여기 있던 카메라 관련 아이콘들이 없어졌죠? 다시 표시하시려면,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치도 이런 식으로 움직여서 마음대로 배치를 하실 수가 있고요. 뭐, 배치는 취향에 따라서 하시되, 이쪽에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게끔 배치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뭐이 아이콘은 새 스케치업 파일을 만들 수 있는 뉴, 그리고 오픈, 그리고 저장하는 아이콘. 이것들은 많이 봐서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컴포넌트를 만드는 아이콘인데, 컴포넌트는 좀 설명을 해야 될 부분이 많아서 다음 강좌로 따로 다음 강좌에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뭐 컷, 그리고 뭐 이쪽에 보면 카피, 페이스트, 이것도 다른 여타 프로그램들에서 많이 쓰는 건데요. 자, 객체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면을 하나 만들고 선택을 했는데요. 그래서 컷을 누르면 이거를 지우면서 복사를 하는 거고요. 붙여 넣으실 때는 페이스트 아이콘. 이렇게 다시 쓸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를 카피를 하게 되면 그대로 보존한 상태에서 하나를 더 복사를 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붙여 넣을 때 이렇게 클릭을 하면 되고요. 이거는 뭐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많이 있는 거니까 쉽게 이해를 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건 딜리트인데요. 뭐, 키보드의 딜리트 키를 눌러도 마찬가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언두 리두가 있는데, 좀 전에 지웠던 거를 다시 되돌리려면, 이걸 누르시면, 직화종으로 가고, 리두를 누르시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이것도 여타 프로그램에서 많이 지원을 하니까 쉽게 이해를 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뭐 이런 부분들은 다 이쪽 에디트 메뉴에 컷, 카피, 페이스트, 이레이즈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어차피 툴바라는 것들이 여기 메뉴에 있는 기능들을 쉽게 사용하기 위한 그런 아이콘들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일단 설명을 해드리면 이쪽 메뉴도 거의 아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프린터가 설치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뭐, 이거는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스케치업을 하지 않으셔도 대부분 사용을 하시는 거니까, 뭐, 따로 그렇게 설명드릴 건 없고요. 뭐 프린터 각자에 대한 설정은 이 프로퍼티즈 아이콘을 눌러서 설정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뭐, 프린트 사이즈는 이쪽에서 핏 페이지를 해제하게 되면 직접 쓴 다음에 출력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쿼리 아이콘인데요. 이렇게 누르시고 만약에 뭐 모르는 기능이 있다 하실 경우에 이렇게 누르고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스케치업 도움말이 뜨게 됩니다. 저도 뭐 어떤 기능을 사용하거나 이거 스터디를 할때이 기능을 많이 쓰는 편인데요. 한글판 같은 경우에는 한글로 잘 나와 있을 테니까 상관이 없지만, 영문판 같은 경우에는 좀 번역하는데, 시간도 들고 까다로운 면이 있습니다. 한컴 사전 같은 거라도 띄워 놓으시고, 이렇게 단어라도 몇개 이렇게 보시면, 그렇게 이해하는데 어렵진 않을 겁니다. 이 서클에 대해서도 이렇게 매뉴얼에 지금 보면, 이쪽에 원을 구성하는 조각이 몇 조각이냐, 뭐, 이런 것도 이렇게 그림으로 나와 있고요.
아주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뭐좀 해석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없으신 분들이라면 공부를 하실 때 아까 그 쿼리토를 사용해서 매뉴얼을 직접 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다음으로 보실 거는 요 뷰에 대한 아이콘들인데요. 예, 클릭을 해보면 왼쪽 상단에 이렇게 뷰의 이름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거는 특정 뷰기 때문에 이름이 나타나는 건데요. 뭐, 예를 들어 도면 같은 걸 불러와서 했을 때 이렇게 누르면 뭐 평면, 정면, 그리고 뭐 좌측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지금 같은 경우에 이렇게 정면을 눌러도 뷰가 왜곡이 돼서 보이기 때문에 정면도 같이 안 보이는데요. 이 투시하는 이런 효과를 끄기 위해서는 카메라 메뉴에 이 퍼스펙티브를 온오프를 시키시면 됩니다. 예, 지금 오프를 시킨 상태니까 뷰가 왜곡이 안 되고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 와이어프레임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정면도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건 평면도고요. 패널 작업을 하실 때나 예, 그럴 때 평면, 인면, 단면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그때 유용한 뷰가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에 보실 게이 레이어 부분인데요. 첫 번째 강좌에서도 잠깐 언급을 해드렸지만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쪽에 보시면 세 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네임, 비저블, 컬러가 있습니다. 뭐 네임 같은 경우에는 레이어 이름이고요. 비저블은 레이어를 껐다 켰다 하는 그런 기능이고, 이 컬러는 레이어의 색상과 매핑을 조절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레이어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애드 버튼을 누르시고요. 원하는 이름을 예,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레이어 색상은 이쪽에 슬라이드 바를 이용해서 예, 색상을 정해주시면 됩니다. 이쪽 왼쪽에 보시면 이 라디오 버튼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찍을 경우에 점으로 표시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커런트 레이어가 되는 겁니다. 현재 작업하고 있는 레이어란 뜻이죠. 만약에 새로 만든 이 레이어에 커런트 레이어를 지정을 하고 면을 그리면 예, 여기서 지정했던 레이어 색상과 같은 색상의 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거를 표시하고 안 하고는 이쪽 삼각형 버튼에 컬러 바이 레이어를 온오프 시킴으로써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면의 방향성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 컬러 바이 레이어나 아니면 뭐 매핑을 한 상태에서는 앞뒷면을 이렇게 알아볼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작업을 하실 때는 이 컬러 바이 레이어를 끄시고 가끔씩 이렇게 면이 어느 쪽으로 향해 있나를 항상 보시고 올바른 면으로 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쪽에 있어서는 뒷면이 보이면 안 되거든요. 예, 그거를 유의해서 작업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 딜리트 버튼은 레이어를 지우는 버튼입니다. 123 버튼을 123 레이어를 딱 선택한 상태에서 딜리트를 누르면 그 레이어가 사라진 걸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레이어를 한 번에 없애시고 싶으시다면 이 삼각형 버튼을 누르신 다음 캐드의 퍼지도 쓰이지 않는 레이어나 그런 걸 없애주는 기능이 있는데요. 블록이나 뭐 스케치업도 마찬가지의 기능을 가집니다. 이 퍼지를 누르게 되면 객체가 없는 좀 전에 1, 2, 3 레이어는 이렇게 사라지게 됩니다. 레이어 정리의 효과도 있고 용량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의미가 있으니까 작업을 다 하신 다음에는 혹시 모르니까 이 퍼지를 항상 눌러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현재 이 플로어를 보시면 예, 껐다 켰다 했을 경우에 이게 플로어 레이어에 속해 있는 걸 아실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객체가 있는 레이어를 지우고자 할때 딜리트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이런 메뉴가 뜨게 됩니다. 이 창이. 예, 일단 요 메뉴를 읽어보면 이 레이어는 비어있지가 않다고 이렇게 써 있고요. 뭐 아래쪽에 세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돼 있는데 첫 번째 거는 디폴트 레이어, 기본 레이어로
이 컨텐츠 그러니까 여기 속해 있는 레이어의 객체들을 이동을 시킨다. 두 번째는 커런트 레이어로 이동을 시킨다. 세 번째는 그냥 지워버린다. 여기서 말하는 디폴트 레이어, 커런트 레이어는 디폴트 레이어는 이 가장 상위에 있는 레이어 0이라는 이 레이어가 디폴트 레이어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워지지도 않고요. 스케치업을 시작하게 되면 항상 기본적으로 만들어지는 예, 기본 레이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라디오 버튼이 이렇게 딱 클릭을 하면 예, 점이 찍히게 되는데 이 점이 찍힌 레이어가 커런트 레이어가 되는 것입니다. 현재 월이라는 걸 커런트 레이어로 만들고 플로어를 지워보겠습니다. 그리고 커런트 레이어로 옮긴다. 이렇게 선택을 하고 OK 버튼을 누르면 좀 전에 마룻바닥이 매핑돼 있던 플로어 객체들이 이 월에 속해서 월의 레이어 컬러의 영향을 받은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걸 첫 번째 걸 선택해서 디폴트 레이어로 보낸다라고 했을 때 눌러보시면 역시 디폴트 레이어의 색깔을 따르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객체들도 클릭을 해보시면 예, 디폴트 레이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엣지나 이걸 클릭을 하시면 예전에는 이 딜리트 버튼을 눌렀을 때이 마지막이 없었거든요. 이게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 도면을 불러왔을 때 솔직히 도면에 있는 레이어가 살아있을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를 강제적으로 필요 없는 건 지울 수도 있어야 되는데 이 딜리트 컨텐츠가 없기 때문에 일일이 찾아서 예, 지우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이 4점대 버전으로 오면서 이 메뉴가 새로 생긴 거거든요. 이 딜리트 컨텐츠랄 경우에는 이 레이어상에 어떤 객체가 있더라도 그냥 다 지워버리는 그런 옵션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알아보실 거는 이 섹션입니다. 이 섹션에는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단면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섹션 아이콘을 누르시고 원하시는 면에 이렇게 놓고 이 섹션 프레임을 선택한 다음에 무브 툴로 이렇게 옮기거나 아니면 로테이트 툴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원하는 대로 섹션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섹션이 여러 가지로 쓰이기도 하는데 가장 효과가 큰건 동영상이고요. 그리고 작업하실 때도 위에 이렇게 막혀 있는 상태일 경우에는 예, 만약에 이쪽도 막혀 있다고 했을 때는 이쪽 안쪽에 있는 작업을 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물론 이 천정 부분이 다른 레이어로 돼 있을 때 껐다 켰다로 온오프로 해서 이거를 숨긴 다음에 작업을 해도 되지만 복잡한 경우에는 이 섹션을 예, 이렇게 만들어서 원하는 높이에 놓고 이쪽 안쪽에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 섹션 프레임이 켜져 있는 상태라 이쪽에 있는 것들이 클릭이 안 되는데요. 이렇게 마음대로 잘안 되죠? 근데 이쪽에 아이콘을 보시면 토글 섹션 프레임 디스플레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눌렀다 이렇게 껐다 켰다 하면 예, 이 섹션 프레임이 안 보이게 할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섹션 효과를 아예 껐다 켰다를 할수 있는 거고요. 작업을 하실 때는 섹션을 놓고 이 아이콘을 숨기시 이렇게 눌러서 끈 다음에 작업을 하시면 좀 복잡한 위치에 좀 숨어 있는 위치에 있는 예, 그런 작업을 할 때도 예, 편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이 레이어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커런트 레이어가 되어 있는 쪽에 어떤 객체든 만들게 되면 속하게 되는데요. 이거를 다른 레이어로 바꿀 때는 뭐 바꾸고 싶은 객체를 선택을 하고 이쪽 드롭 다운 버튼 예, 이쪽 레이어 부분에서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예, 지금 디폴트 레이어로 바뀌었죠? 그리고 플로어로 바뀌고요. 이런 식으로 객체를 다른 레이어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이거 섀도우 부분인데요. 이 아이콘을 보시면 이 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쪽에 데이트 타임 부분은 같이 벌써 이렇게 바깥쪽에 나와 있죠. 똑같은 기능입니다. 그래서 일단 어떤 건축물을 지을 때 그게 위치하는 그 위도 경도가 있고, 그리고 그 위도 경도에서 뭐몇월 며칠 몇 시에 따라서 태양 고도가 결정이 됩니다. 그 태양 고도가 결정이 돼야 그림자를 드리울 수 있는 것이죠. 섀도우를 키면 현재 이런 식으로 섀도우가 딱 나오게 되는데, 이건 태양 고도가 계산이 된 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 있는 이거 이 어떤 뭐 건물을 만들든지 뭐할때그 위치를 먼저 정해줘야 되는데요. 요 세모 버튼을 누르시고 로케이션을 누르면 첫 번째 강의 시간 때 보셨던 설정 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로케이션에서 기본적으로 나라를 선택하신 후에 지금 뭐 도시가 이거 하나밖에 안 나와 있는데, 뭐 만약에 뭐 다른 도시의 경도 위도 경도를 입력하고 싶다 그럴 때 커스텀 로케이션을 누르신 다음에 위도 경도를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뭐 이거를 이제 딱 결정을 해 놓으시면 일단은 그 건축물의 위치는 정확히 표시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위치에서 날짜와 시간을 선택을 해주면 알맞은 그 상황에 알맞은 일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쪽 아래쪽을 보시면 라이트와 다크가 있는데, 이거는 그림자가 들이오는 부분과 안 드리워지는 부분의 밝기를 조절하는 슬라이드바입니다. 라이트 쪽으로 이렇게 올리면 밝은 부분이 더 밝아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크 쪽도 이렇게 섀도우가 드리워진 게 밝아지고 어두워지고, 이거는 나중에 이미지를 출력을 하실 때, 그러니까 뭐 JPG로 빼거나 뭐 그럴 경우에 최대한 보기 좋으신 대로 이렇게 설정을 하셔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디스플레이 모드인데요. 와이어 프레임, 그리고 히든 라인, 그리고 뭐 컬러 바이 레이어의 색상을 보여주는 거 하고요. 그리고 이 텍스처까지 같이 보여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엑스레이가 있는데, 이 엑스레이 같은 경우에는 뭐 협소한 공간을 이런 식으로 투영시켜서 보여주는 그런 효과를 연출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작업할 때도 현재 이 엣지를 이걸 선택하고 이쪽 맞은편에 있는 엣지를 이렇게 선택해야 될 경우에 뷰를 이렇게 돌려야 되는 불편함이 있는데요. 저 엑스레이를 이용하게 되면 그렇게 뭐 많이 돌리지 않고서도 뒤에 있는 보이지 않는 엣지까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주로 작업을 할때뭐 이렇게 뷰를 좀 돌리면 나중에 다시 돌아가기 힘든 경우에 엑스레이 모드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툴바 위쪽에 있는 툴바의 마지막으로 이렇게 뷰에 관련된 아이콘들이 있습니다. 이건 오비트로서 이렇게 뷰를 돌리는 거고요. 이거는 마우스 가운데 휠 버튼을 누른 것과 똑같은 효과를 나타냅니다. 클릭하시는 것보다 휠 마우스의 가운데 휠을 이렇게 누른 상태에서 움직이시는 게더 편하고요. 그리고 이 펜은 화면을 좌우 아래 위로 움직이는 건데, 이것 또한 마우스 가운데 휠 버튼을 누르신 상태에서 쉬프트 키를 누르면 이렇게 펜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눈 아이콘을 누르시면, 이거는 카메라를 삼각대에다 고정시켜 놨을 때그 방송 카메라 많이 보시죠? 삼각대에 고정돼 있는 위치는 고정돼 있지만 카메라를 좌우 아래 위로 움직여서 피사체를 이렇게 촬영하는 그런 효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과 똑같은 기능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발자국 아이콘은 클라이언트한테 뭐 다른 장소에 계시다면 이미지로 만들어서 보내드려야 되겠지만, 모델링이 다 끝난 상태에서 클라이언트하고 같이 있을 경우에는 이거를 이용해서 차라리 보여주는 게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클릭을 하고 이쪽 아래쪽을 보시면 이 툴에 대한 쓰임새가 대충 나오거든요. 어떤 툴이든 이쪽 아랫부분에. 자, 클릭을 하고 드래그를 하면 걷는 거고요. 컨트롤은 뛰는 거, 쉬프트는 뭐 아래 위 좌우로 움직이는 거, 이렇게 나와 있죠. 해보겠습니다. 예, 딱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걷는 거고요. 예, 컨트롤 이 상태에서 딱 누르면 뛰는 거, 그리고 쉬프트를 누르면 이렇게 아래 위 좌우 이렇게 움직이는 기능입니다. 실제로 뭐 이미지를 만드는 것보다 이렇게 보여주는 게더 편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보여주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거는 줌 버튼이고요. 뭐 별다를 건 없지만 이게 중요하죠. 필드 오브 뷰. 이 뷰의 왜곡 정도를 정하는 건데요. 카메라 그 렌즈에 보면 그게 구경이 있습니다. 뭐 35mm, 뭐 45mm, 60mm. 이 구경이 클수록 왜곡이 많이 일어나는 뷰가 되거든요. 가령 이걸 뷰를 잡을 때 이게 하나의 그냥 실내 공간이 아니라 건물이라고 보시고 이걸 잡을 때 이런 뷰로 딱 투시도 뷰로 잡게 되면 왠지 좀 작기 때문에 좀 엉성해 보입니다. 이럴 경우에 줌을 누르시고 키보드 숫자 패드에 있는 숫자를 이렇게 직접 입력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60. 엔터를 치시면 좀더 왜곡이 돼서 이렇게 왜곡이 된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거를 아래쪽에서 이렇게 바라봤을 때는 좀더 웅장한 느낌이 나게 됩니다. 작은 거지만. 그래서 이런 뷰에 왜곡을 줄때이 돋보기 버튼을 누르시고 줌 버튼이죠? 이렇게 직접 숫자로 이렇게 입력을 해서 왜곡 정도를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기본적으로 35나 32를 많이 쓰고요. 그리고 뭐 왜곡을 좀 시킨다 할땐60 정도까지 많이 쓰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 기능은 이 카메라 메뉴에서 필드 오브 뷰를 누르셔도 되는데 어차피 이거 누른 줌 버튼을 누른 것과 똑같은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걸 차라리 누르시는 게 편합니다. 예, 그리고 이쪽은 줌 윈도우로서 이렇게 영역별로 줌을 하는 거고요. 예,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이 버튼은 이 뷰에서 현재 나타나 있는 객체를 모두 표시할 때 쓰는 그런 버튼입니다. 줌 익스텐트인데 이거 작업을 할때막 이렇게 하나에 딱 놔두시고요. 줌 윈도우로 이렇게 해서 여길 작업하시고 그리고 이거 저기 줌 언두로 할수 있는 버튼이거든요. 바로 이전 뷰로 돌아가는 언더 뷰 체인지라고 나와 있죠. 이런 식으로 이걸 눌러도 똑같은. 예, 전 지금 단축키를 쓰고 있고요. 그래서 요세 개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면 아주 편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확대해서 이렇게 조절하시고 다시 이전 뷰로 돌아오고 다시 이렇게 확대하고 이렇게 수정을 하고 다시 돌아오고 그리고 전체 확대하고. 예, 이런 식으로 쓰시면 작업에 아주 효과적인 걸 지금 제 경험상 많이 느꼈습니다. 많이 이렇게 세 개를 단축키로 설정해 놓으시고 쓰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뭐첫 번째 말씀드렸던 첫 번째 강의 때 말씀드렸던 단축키 부분은 여기 플러그인 루비를 깔게 되면 예, 이런 메뉴들이 생기는데 이쪽에 리스트 엑셀레이터라는 걸 누르시면 예, 단축키에 대한 이런 정보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제가 예, 설정한 단축키들이 표시가 되고 있고요. 제가 쓰는 단축키는 그 DAT 파일로 게시판에 올려드릴 테니까 예, 일단 써보시고 예, 불편하신 부분들은 예, 직접 편하신 단축키로 바꾸셔서 예, 쓰시면 되겠고요. 예, 단축키를 많이 쓰시고 익숙해져야 작업이 빨라지니까 연습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컴포넌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